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꼭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길지도 않습니다. 딱 5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안내 책자하고 그 안에 또 출석부하고 봉투를 넣어드렸을 겁니다. 이 출석부는 왜 드렸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족대로 쓰시고, 혼자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은 혼자 쓰시고, 도장이 5개 있으니까 꼭 찍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봉투를 5개 드렸습니다. 많든 적든 그건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꼭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탁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겠는가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한 명씩 꼭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뭐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남편이 됐건 멀리 사는 자녀가 됐건 친구가 됐건 친척이 됐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전도가 쉬웠고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다. 그 김개똥이가 어디 사는가? 부산에 산다. 그러면 부산에 김개똥이가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좋은 교회인가? 어딘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를 안 오더라도 어디로든지 제일 전도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내일부터 5번 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소돔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도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천사가 가서 꺼내서 살립니다. 아하, 사람들은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 말은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런다. 그것 꺼내는 방법, 믿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그 영혼이 부산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전까지 전도하겠어요? 예, 아니 대전도 멀면 그 가운데, 아무데도 좋으니까 그 가운데 꼭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은 안 이루어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감이 왔어요? 예. 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왜냐하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에, 특히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말해,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먹을 것들은 다 우리 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개도 만들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개 속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더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개는 지가 그냥 개요.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요. 어떤 분은 그 개 죽는 걸 굉장히 염려하는데, 목사님 개 죽으면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아유, 저 소 죽으면 어떻게, 걱정 없다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소는 먹으면 돼. 소는 먹으면 돼. 그런 것들은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죽으면, 그쵸? 그러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생기가.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우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그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방을 하나씩 만들어 놨더라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방이 있다. 옳지, 시작. 돼지에게는 그게 없고 소에게도 없고 말에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인간 안에만 하나님이 방을 하나 들여놨더라고. 당신이 들어오시려고. 그런데 그 방은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실 방인데, 그 방이 비어있으면 인간은 항상 만족이 없고 무, 허, 합해서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이 안 채워져서 그래. 허무, 허전, 네, 허, 이게 허, 공, 비어서 그래. 비어서, 주인이 비어서 그래. 주인이 비어서. 인간은 왜 만족이 없을까? 첫째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욕심을 버리고 비우자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욕심을 버린 것은 체념이지 만족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린 것은 솔직히 체념이지 만족은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비우자 비우자 비우면 체념한 것이지 채운 것은 아니거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인간이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꼭 욕심 때문만은 아니고. 이게 더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야 만족할 수 있냐? 간단해요. 나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그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방의 주인을 제대로 들여놓으시면 그냥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노래로 옮겨놓은 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하고, 청계천 다리 밑에도 주님이 계시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촛불을 들었냐, 태극기를 들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래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 참 세상. 아니,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열고 들어오시지 뭘 노크하고 계셔. 그냥 확 둘어버리지.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자기가 만든 인간이지만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됩니까? Welcome. 내가 모셔드려야 온다. 자, 이거를
가정으로 가볼까요? 엄마가 문을 쑥 열고 딸방 들어가면 어느 날 딸이 엄마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때 엄마가 두 가지입니다. I am so sorry. 미안하다. 알았다. 이게 하나님 인격입니다. 야, 애미가 딸방 들어오는데 두드리고 들어오냐? 들어와야 돼, 두드리고. 애미가 딸방 들어가는데도 문 두드리고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데도 노크하는데 내가 낫다고 아무 때나 열고 들어오면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 진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에요. 그분에서. 그런데 아이고 도둑놈은 문단속 해도 들어와.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노크하고 들어오시는데 아, 이 줄이 틀을 놓으면 문단속 해도 들어와. 잘 보세요.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그게 이때니까 성경에. 아, 나 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하,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시면 우리 몸이 뭐다? 성령의 전이다. 자, 그런데 이게 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아, 이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기는 이 악한 세대가 야 내가 언제 너 들으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 들으라고 그랬냐 그런데 또 이놈이 들어왔다가 나갔더니 또 일곱 데리고 돌아가지고 생, 지짜하고 날짜하고 하고 있어, 이것이 지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구나. 아,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도 있고, 사람 안에 귀신이 거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문이니. 누구냐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대칭이 되는 두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도적놈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나 봤더니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꼴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하려고 오신다. 옳지 시작.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도둑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말레이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 목적이 뭡니까? 예, 저는 사업차 왔습니다. 관광차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김정남이를 죽이러 왔습니다. 고거리 고개. 고개. 그러니까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나 도적이 인간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증거, 증, 근거, 거, 에비던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 증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 성령님도 귀신도 안 보이지만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마귀에게는 순복하고 하나님께는 대적하면 요게 지금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증거로 할 수 있느냐. 12가지 증거를 내가 찾았어, 성경에서. 12가지. 첫째. 하나님은 생명이요. 도둑놈은 사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뭐냐?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아유 진짜 뭘 좀 알고 얘기해봐.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런 마귀 새끼도 있어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하고 짝하고 살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았어. 마귀하고 짝하면서부터 배려버린 거잖아. 왜 그거 다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좀 알고나 얘기해봐. 좀 알고나. 에? 어이 좀 알고나 얘기해봐. 한번 그렇게 얘기해줘봐. 옳지 시작. 여러분 가만히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방법이 있고 죽고 난 다음이 또 다양한데 죽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죄송한데 마귀가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까 왔잖아.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마귀도 와서 데려간다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임종하는 모습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전날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아들 내일 나 가. 어머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요. 천사가 나 데리러 왔어. 확실하게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지. 안 가! 안 가! 어디를 안 가? 잘 들으세요. 죽어봐야. 죽어봐야. 늦어. 늦어. 이럴 때가 은혜 받을 기회요. 이럴 때가 구원 받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파와 사망파로 압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이하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리까지 거기 있어. 저게 생명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사자가 가르쳐주는 것. 저게 생명파예요.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에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저게 생명파입니다. 지금 저게 생명파예요. 자, 그런데 사망파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게 사망파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아 저게 다 뭔 파를 받아서 그런 거구나. 사망파를 받아서 그런 거구나.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 봐. 그래서 물속에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저 물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하 이제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 그냥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요것이 생명파가 있고 요것이 사망파가 있구나 분별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조금 여기다 대입하면 사망파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그 말은 생명파는 받아들여라. 응? 그러니까 잘 봐봐요.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거라. 뭔 파요? 생명파요. 그냥 푹 쉬거라. 뭔 파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딱 보면 이게 그냥 알아. 지금 뭔 파를 받고 사는지 그냥 알아. 응, 어려울 거 없어. 세 번째, 사랑과 미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요. 조심스럽네 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앞집 아줌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이거는 마귀요,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이하에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네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의 화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저주를 받게 내리게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 이하에도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거라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보세요, 저게 마귀 역사지 하나님의 온 게 아니잖아요.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도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 자꾸 저주하더니 그 저주가 지게 임해버렸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저주요, 본문은 도적이요. 그걸 세상 사람은 우환이라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긴 알아, 우환이 도적이라고. 다섯 번째, 기쁨과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귀는 인간을 자꾸 괴롭히고 자꾸 슬프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촛불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되고 기쁘게, 태극기를 휘날려도 기쁘게, 그래야 돼. 기쁨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2편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20장 18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저게 다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황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깨달아. 아우 목사님 사는 게 괴로워요. 괴로움 속에도 행복이 있어. 네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아무리 괴로워도 그 속에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 뭔 말인지 알아? 뭐요? 옛날 그 퇴비자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퇴비 썩는데 그 옆에도 꽃은 피드래니까. 퇴비 썩는 곳 옆에도 꽃은 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살았다는 건 황홀한 거예요. 그런 것이나 알고 살아. 어? 그래도 황홀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면, 더군다나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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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할렐루야. 저 또한 마찬가지요. 저 또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회, 전할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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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설교를 해야지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아휴, 왜 이렇게 주일날은 자주 돌아오는 거야, 나 이거 진짜. 그러면 됩니까? 그 목사가 주일날이 자주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 뭐 하는 거야, 목사가. 여섯 번째, 믿음과 의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이에 예수께 저희 눈을 만지시고 가르치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24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 이는 믿음으로 쫓아지 않는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냐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죽게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거 믿지 않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진실과 거짓입니다. 참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진실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이 있으니 여러분 신랑이 요새 맨날 뭔 얘기만 해야? 자꾸 진실을 말하면 아 이니는 하나님 나인이구나.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 아 이니는 이거 나인이 잘못됐고 그냥 깨닫더니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옳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 입듯이 그렇게 삶을 깔끔하게 사는 거요. 아멘. 하나님은 지 그런데 하나님 진실하다면 그의 자녀를 진실하는데 마귀는 달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찔러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놈은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이요. 에덴 동산. 저거 먹으면 네 눈팅이가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참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어? 응? 어떻게 얘기해야 깨닫까? 깨닫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깨닫고 못 깨달으면 얘기해도 못 깨닫고 그러면 안 돼. 얘기 안 해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이제 거짓. 아니 난 진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 찬송 보세요. 진실로 그냥 진실이잖아. 그냥 세상 노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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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거짓말이래. 그러나 어떤 찬송가에 어떤 복음상 거짓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어.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이리지. 거짓. 노래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여덟 번째, 긍정과 부정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한데 귀신은 부정하고 예수님은 긍정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부딪히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죠. 귀신은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벌써 부정적이잖아 행동이.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저 말도 부정적이잖아.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예수께 주실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적이잖아. 그 아이 아비가 할 때 내가 믿나이다. 오늘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주님 만나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오. 할렐루야. 생각도 언어도 전 아유 뭐 남은 뭐 그만둘 거 없고요. 나는 그냥 나만 봐도 원래 나도 좀 원래도 좀 착하기는 착했어. 내가 그래도요 이렇게 착하지는 아니었어. 응. 아우 지가 저보고 착하다네. 그러면 나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냐? 나는 예수 안 믿을 때고 예수 믿을 때 나는 알잖아 나니까 훨씬 착해졌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고 맞아요. 아이고, 저게 착하진 거리야? 저게 착하진 거리야? 네, 어제도요, 우리 김진규 그 드로잉 쇼 초청장에 왔는데, 네, 어떻게 혼자 가서 보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중에 갈 사람 모여라. 그런데 열몇 명 모였어요. 내가 이거 다 표 끊어서 구경시켜줬어요. 얼마나 착해요. 에? 영화는 봤는데 또 그냥 보내기가 뭐하다고. 예수님도 말씀 얘기하고 그냥 보내면 기지 넣을까.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맛있는 피자 또 다 먹여갖고 보내줬더니 진짜 어제 행복했다고. 다 그렇게 나보고 착하대요. 아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돈 있으면 술 마시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남은 그만두고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내가 10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술을 안 먹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 등치에 마시면 진짜 한 말은 못 마시겠습니까? 네. 끄떡없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쯤 이제 수십 년 먹어서 이제 지금쯤 이랬을지도 모르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할렐루야. 에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진짜 정말 좋아요. 돈 쓰는 것도 멋있고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네. 나는요 어렸을 때도 우리 엄마 그거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놀면서요 고수도 그런 거 어렸을 때 다 뛰었어 내가. 600, 미나토, 뽕 그거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냥 보고 다 배우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진짜 좋은가 봐. 엄마가 나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 옆에서 치는 거 보고 그냥 배웠어. 솔은 솔끼리 먹고 똥은 똥끼리 먹고 그냥.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똥껄쩍 하나 들고 있는데 똥광이 깔렸어. 저거 어떻게 했는데 앞에 사람이 먹고 설사 안 왔을 때 그 똥 들고 있는 기쁨을 아세요?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이거 은혜 받는 거 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이게 생명의 기쁨이고 이래.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저게 긍정적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그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때 같으니 그들 보기도 그와 저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벌써 부정적이군요. 빌립보 4장 13절 주님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홉 번째 건강과 질병입니다. 야곱서 5장 15절 이하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시편 103편 2절 이하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높이 이렇게 이 음을 이 나이에 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독수리 같이 날개를 이랬을 거야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친구 중에 하여튼 술에 젖어 사는 애가 있어. 하여튼 걔는 보면 항상 얼굴에 술이 젖어 있어. 꼭 날 장 목사. 오이 자네 목소리가 부흥사 같네. 응? 아니 몰라 나도 술 먹어서 그런가. 그런 목소리로 술 먹어서 이게 목이 다 상해갖고 찾는 독수리 다 같이 그게 무슨 독수리냐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그런데 이 귀신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 여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은 앓다가 꼬부라지게 만들. 하나님은 펴주시고. 할렐루야. 열 번째 감사와 원망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귀신이 우리 삶 속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1등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 대사로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는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어떻게 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그냥 옆에서 뭐 좀 물김치를 하나 줘도 막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세상에 이거 쉬어 터진 걸 먹으라고 갔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지짜고 날짜고 하려고 그래.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다 그만두고요. 막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어제도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어서 내가 우리 친구가 내 진짜 친한 친구가 설교하다가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말을 탁 듣는 거야. 깜짝 놀 밤에 전화했더니 다행히 괜찮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 주변도 이제 하나하나 건강이 좀 이렇게 약해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그래 뭐 교회도 부흥되고 뭐 또 좋고 부흥이 다 이거 다 그만두고 그냥 건강하게 소리 빽빽 지르는 것도 감사하다 그냥. 감사. 감사.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과 하나님의 평에 그리스도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원망 어떤 원망. 고린도전 10장 10절 이하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잖아.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절대 이제 뭐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어?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일. 11번째 소망과 절망입니다. 계시록 시편 42편 11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이 불안하려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응? 창세기 14장 32절에도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느니. 잠언 11장 7절에도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럼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소망이 꽉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형통과 불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좀 형통하시기를 바래요. 네, 아들 나면 형통이라고 쳐버려 그냥. 그냥 형통, 그냥 형통, 형통. 스가랴 9장 16절 이하에도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자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 하리로다. 전도서 7장 17장 14절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1장 10절에도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12가지 증세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귀신 마귀의 증거입니까? 성령님은 의의를 행하게 하시고 귀신은 반드시 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설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보아자 돌아가자. 지난번에 뭔 애들 노래 자랑 시켜놨더니 세상에 그 5살, 6살 먹는 것들이 돌아가자. 아이고, 지금도 눈에 선하네. 막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도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내일 새벽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한번 해보자. 그래, 5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감사하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31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난 증세,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마귀 새끼가 함께하는 증거입니까? 오늘 결단하셔서 마귀의 증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증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붙들고 지금 또 1분 기도하고 저녁에 또 오셔서 기도하고 저녁만 되면 7시 30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만들어놓은 방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혹이 이놈의 왼수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에 나타나는 증세 증거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만 있으면 찾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